둘, 셋. 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골드는 피디오의 라이브 한 컷, 고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김쌤의 골피와 김쌤의 선글라스 투맨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맨쇼. 이런 거 아니고 쇼. 투맨쇼. 오케이. 하나, 둘, 셋. 투맨쇼. 투맨쇼. 야, 이런 것도 해야지 이게 네, 뭔가 네. 힘이 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1박 맞습니다. 예. 네. 유리 깨는 것부터 예. 네. 네. 유리 깨는 좀 있어야지. 그거는 뭐 네. 맛이 나요. 그러게.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밋밋하게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잘 지내셨습니까? 그냥 오답도 안 나잖아요. 썸네일 요즘에 네. 썸네일 끊어 주던데. 아, 그럼요. 요번에 야, 요번에 네, 근데 네. 우리 네. 저 그거 썸네일 봤습니까? 우리 조정민 씨. 조정민 씨. 네, 네, 네. 당신은 스타일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나도 이거 하면서 너무 찝찝했는데 좀 보게도 말라고 내가 그렇게 국가실에 쳤거든. 근데 보기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죠, 뭐. 그죠. 근데 사람들이 조정민 씨가 마음이 가수 좋으니까. 가수 한가민 씨가 그걸 보고 국장님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 아니 근데 또 뭐 그 네. 정도 이해는 아, 하겠죠. 근데 그 실제 범위는 네, 그 아무것도 네, 아닌데 그죠? 약간 좀 미끼형으로 그렇게 때리는데 많이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 뭐 여러분들 많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네. 왜냐면 미끼형입니다. 그런 게 강이 나야지 그래도 한 번이라도 클릭을 하지. 아니면 요즘 클릭을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너무나 이거 거의 무당각해진 것 같아. 조정민 씨 네. 편도 참 재미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 많이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네, 네. 이번 주 오늘 토요일 날 바로 올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저 커피 방송에 네. 그 우리 저 누구십니까? 그 저 뭐야? 그 있잖아요. 그 우리 가수 아주 잘 나가는 가수. 예? 아, 풍금이? 아침마다 5연승 했던 아, 네. 임 뭐야? 임영웅. 아, 임영웅 갑자기 네.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생각이. 임영웅 씨가 드디어 9천을 돌파하고 와. 지금 9천 지금 400 정도. 아, 이게 야, 그게 가능하나? 그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건데. 임영웅 네? 씨의 그 인기가 네. 하늘을 찌르는. 그 시간 줄은 몰라요. 그게 이상하다. 계속 올라. 인기가 엄청나네. 예? 네? 그 범위는 임영웅의 네, 네. 인기는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이다. 아, 엘리베이터. 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그렇네요. 그래서 임영웅 네. 씨의 그 인기도를 네. 어느 정도 그 가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좀 놀란 게 또 뭐였냐면은 지금 먹비 씨 애니까 친구니까 내가 그걸 저 동영상을 뮤직 비디오로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슬금슬금 올려도만은 벌써 천을 돌파했습니다. 안 그래도 천 클럽 그 골피 네. 출연 이후 그 뮤직비디오 이후에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마 이제 그 여파로 인해서 네. 방송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무슨 네. 무슨 행사 있다고 계속 올리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아 그것도 열심히 하니까. 골피 네. 방송 이전에는 별로 활동이 없던데 갑자기 골피 방송 이후부터 네, 아마 골피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충격을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충격을 많이 줬죠 그때 네? 야, 그 이후로 발라도 끌이라고 네네네 네.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 예니까 친구니까 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은가 봐요 선생님께서 직접 작곡하지 않았습니까? 예니까 친구일까 빠빠빠빠빠 뭐 이 노래 아닙니까? 제가 작곡했는데 네. 저보다 더 잘하는데 네. 그래서 아마 그 노래도 조만간 네. 인기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느냐 골피 방송의 조회수 측들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네. 이 노래 히트 하나 아니면 네. 알려주고 있나 네. 이런 거 보려면 골피 방송에서 그렇죠 네, 조회수를 보면 네, 조회수를 봐야 되겠네 아직 뭐 조회수 100도 안 오는 것도 수두룩 하지만 네. 그건 안 된다고 일단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 가수가 좀 서서하니까 아, 지금 조금, 아직까지 아니 조금 더 알려질 수가 있겠죠 뭐. 어느 순간에 또 뭐냐 조회수가 네, 튀니까 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골피가 유명해지면 네. 또 보기 바로메타 바로메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오늘 가수는 네. 좀 새내기입니다 네네 네. 네. 왜 내가 이 애를 보시냐 하면요 네 요번에 네. 2018년도 네, 네. 한국 예술인 총연합회 그 한국 예총이죠. 줄이면은 한국 예총이 되는 거고 그 한국 예총의 가수 협회에서 주는 최고 신인상을 받은 가수입니다. 어, 그럼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 맞습니까? 최고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네? 예. 올해 2018년 네, 네. 10월 10일 날
그 앨범이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앨범이 나오고 예, 2018년 예. 11월 달에 최고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아다고가 맞습니까 이게? 아 10월 10일 날 판에 앨범 나왔는데 11월 달에 신인상을 받았다니 그건 뭐 아다고 맞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앨범 나오기 전부터 활동 있었나? 예, 좀 무슨 활동을 했겠죠. 아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활동을 했기에 최고 신인상을 받았는지 앨범 나오고 나서 불렀습니다. 주연이 다녔겠죠 뭐. 아 왜 받았는지 나는 궁금해. 걸피는 궁금한 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 PD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서 한번 물어봐야죠. 아니 10월 11일 앨범 내가지고 11월 달에 신인상을 받았다는 건 대단한 업적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업적 없이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어? 한번 내가 물어보려고 내가 초대를 했으니까 직접 나와서 직접 나와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겠지. 자, 2018년 10월 10일 날 최고 신인상을 수상한 우리 성함이 이름이 설이랑입니다. 이게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어서 부르면 설이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발음을 정확히 합니다. 설이랑입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제 제자이기도 하니까. 아 제자입니까? 근데 이제 뭐 곡은 제 노래는 아닌데. 아니 아, 곡은 이제 열심히. 아 곡은 선생님 곡이 아닙니까? 예, 예 곡은 제. 그 이번에 그 2018년 네. 10월 10일 날 나온 곡이 예. 제목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예. 예. 아 선생님 곡이 아닙니까? 예, 제 곡은 아닌데. 나는 선생님 곡인 줄 알았는데. 아이 그렇게 훌륭한 거. 아 선생님 곡 아니었어요? 예, 예. 아 그럼 작곡가 누구지 한번 억수로 베일에 가려져있다 예, 한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아 선생님 곡이 아니었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은 가수 설이랑을 직접 모시겠습니다. 가수 설이랑 씨. 이쪽 이쪽. 야, 야. 반갑습니다. 오 너무 예쁘다. 오 진짜 예쁘다. 아 왜 이렇게 예뻐요? 왜 이쁘세요? 부모님한테 감사. 그럼 미스 코리아 출신이십니까? 아니, 아닙니다. 키가 조금만 가지고 미스 코리아까지는 많이 힘들죠. 미스 코리아 이런 건 아니고. 네 아니죠. 그 출신은 아니고. 네네네. 근데 이렇게 이쁘나? 아 진짜 이쁘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고 내가 뻥 갔어요. 마음씨도 되게 이뻐요. 마음씨도 이쁘고 네, 굉장히 착하고. 그래요? 자 네. 그러면 우리 골프하면서 시청자분한테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리랑 설이랑 설이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 설자가 설이랑이 설이랑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왜 설이랑입니까? 엄마 성이 설씨고요. 아 엄마 성이 설씨. 네. 그리고 이제 아빠 성이 이씨. 아 그리고 이제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랑. 아, 야, 너랑 그거 나랑, 아, 너랑 나랑 할 때 랑, 랑이 들어가요. 조사, 조사가. 아, 랑. 야, 그건 누가 씻습니까? 박스. 아니, 장면이 기세다. 참 잘 짓다. 처음에 나는 설이랑 이야기에 아리랑 설이랑을 좀 재밌게 풀기 위해서 설이랑으로 그렇게 나는 해본 걸로 생각했는데 아,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다. 어머니의 성을 설시고 네. 아버지 성이 이시고 둘이 같이 한다고 랑. 그렇죠. 근데 왜 그럼 이슬랑은 아 이슬랑은 아니에요. 이슬랑. 이슬랑. 그리고 이제 엄마. 이슬랑은 좀 이상하다. 약간 설렁설렁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이슬랑은 좀 뭐가 좀 야구가 맞다. 네, 네 이제 성이랑. 엄마 성을 쓰고 싶었어요 사실은. 태어나면서 한 번쯤은 이제 엄마 성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 이번에 뭐, 기회가 없죠. 기회가 없는 거지. 그렇죠. 아유 그 아버지 성을 따르잖아. 그러니까요. 아유 못 쓰지.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엄마 성을. 아, 엄마 성을 넣었다. 네. 설이랑. 네. 아 이름이 상당히 이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설이랑 씨가 그 원래는 지금 이번에 그 앨범은 2018년 10월 10일 날 나왔죠? 그쵸. 그죠? 그러면은 가수 생활은 내가 조사에 의함 해보면은 네. 2013년 그 대학 다닐 때 아, 그때부터 뭐 가수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대학 다닐 때도 가수 생활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가수 생활이라기보다는 이제 싱어송라이터라고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까지 부르는 근데 그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대구 쪽에서 그 고향은 대구. 김천. 아,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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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천입니다. 아, 저 경북과학대학교 나왔죠. 아, 경북과학대 그 실용음악과 거기서 이제 가수생 그 밴드 생활이나 거기 어떻게 보면 밴드도 했었고 혼자 이제 따로 다니기도 했어요. 네,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그럼 뭐 클럽 활동을 했단 말입니까? 아니면은
어디 밖에 나가서 저 뭐야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불렀단 말이야. 그쵸, 라이브 카페. 라이브 카페에서 네, 예천에 있는 라이브 카페? 아니요, 예천을, 대구. 아 대구. 아 대구 쪽에서 많이 활동하셨구나. 네. 예천에는 라이브 카페가 없을 건데. 예, 또 없어요. 네, 그거는 이곳으로 별로 안 돼가지고. 없을 거. 그러면 맨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러면 대구 가서 그 노래 부르버렸네. 네, 대구 가서 이제 했죠. 뭐, 소공연장 뭐 이런데. 네, 네. 네. 주로 뭐 버린 노래 말고 주로 어떤 노래 많이 불렀습니까? 뭐 아마도 팝, 발라드. 아 팝. 뭐 재즈. 재즈? 뭐 라틴 뭐 이런 뭐 많이 했죠?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랑 뭐 뮤직앤톡톡도 찍고 이랬는데 그때 저는 이제 가르칠 때 트로트만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제 서리랑이가 보니까 레퍼토리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 아 그때 네. 이제 내공을 쌓았네. 네, 보니까 네. 김광석 노래도 잘하고. 아 강석이 노래. 내가 강석, 김광석 씨 팬입니다. 내가 강석이 노래 엄청 잘해요. 저 거기 소공연장에서 했어요. 그 근처. 그럼 김광석 노래 뭘 좋아하십니까? 저는 네. 그때 뭐 그냥 스타트로 김광석 노래부터 한번 해볼까? 발라드 네. 같은 거는 이제 뭐 서른쯤에 좋아하고요. 아니면 그때 했던 리드미컬 좀 밝은 거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거 제가 서른이라도 너무 처지니까 내가 바람이 불어오는 거 노래를 참 좋아해요. 좋죠.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에 있네. 아 저도 이 18분입니다. 네, 자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 자 마이크 해가지고 한번 네. 자, 키가 그때 한번 더 시로죠. 약간 목소리 트기 위해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잠시 우리 서리랑 씨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있지만 네. 또 이제 발성을 처음에 이렇게 좀 잘못하면 허스키가 되는 확률이 많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발성을 이렇게 한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랑이는 다시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네. 또 이렇게 다시 트레이닝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뭐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네. 서리랑 씨는 그 2013년도부터 그쵸? 뭐 가수 아닌 가수 생활을 했잖아. 자기 곡 없이, 그지? 네. 자기 곡이 없으면 2018년 10월 10일날 본인 첫 앨범이 나왔으니까. 그죠. 그 전에는 자기 자작곡 하나 냈다며 2014년도에. 네. 그죠. 그지 시험 삼아 프로로 낸 게 아니고 그냥 시험 삼아 낸 거야. 그죠. 아니, 프로는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앨범 내줄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교수님들 손에서 막 이렇게 십시일반 돈을 대가지고 그래 만드는 거야? 아니요, 교수님들의 힘으로. 네, 금액적인 거는 뭐 제가 뭐 내진 않았고요. 교수님들이 도와주셨어요. 실용음악과에서? 네네네. 그럼 실용음악과에서 기아가 노래 실력이 좋다는 뜻 아니야? 성적은 좀 좋았습니다. 아니 실력도 없는 사람한테 그 판을 내주겠어? 그건 아니잖아. 그지? 실력이 좋기 때문에 교수님이 십시일반해가지고 저 뭐야 판을 만들 앨범을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앨범 제목이 어떻게 되죠? 너에게 닿기를. 그러면 자작곡, 그럼 작사도 본인이 했고 작곡도 본인이 했어요? 그렇죠. 작사 작곡. 그것도 발라드고. 네, 그것도 발라드. 그렇게 원래는 발라드 가수였죠. 그렇죠. 그냥 발라드를 많이 했었죠. 발라드 딱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렇죠, 발라드 맞아요. 타입이다. 자기 얼굴에서 풍기는 맛이 발라드 타입이지 꼭자 타입은 아니야. 그 당시에 봤을 때는 그 자작곡을 했다는 것은 그 너에게 닿기라는 것은 너가 뭐 애인한테 듣기야 아니면은 뭐 너가 누구야? 너에게 닿기라는데 너가 누구야? 그냥 그게... 애인이야? 사랑하는 사람이야? 뭐 사랑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딱 기존의 인물을 두진 않았고요. 뭐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이 남자친구면 내 남자친구한테 약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 네가 작사할 당시에는 누구였어? 전 가족이. 아, 너가 가족이었어.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풀이를 하면은 사랑해라는 말이 너무 소중해서 담아둔 거예요. 또 그냥 뱉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랑해라는 말을 못할 경우가 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존재했을 때 사랑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랑해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사랑해라고 해요. 아니, 그래도 실제로 계실 때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물론 느낌은 다르지. 느낌은 다르지만 그러면 그 가족 중에서도 특별한 인물을 지목을 한다면 누구야? 저는 너에게 그때 이제 아버지. 네. 아버지. 그게 딸은 아버지랑 부승애가 있는 거 같아. 그렇죠. 그 맞아. 엄마보다는 아버지를 더 왜냐면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이거든. 근데 이제 또 엄마하고는 또 뭐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친구하긴 해. 그런 어떤 뭐 뭐라는 아빠는 약간 아빠, 측은지심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딸은 왠지 아빠한테는 엄마한테는 그냥 뭐 애교도 피우고 싶고 뭐 이러는데 맞아요. 아버지는 좀 어렵지만은 왠지 또 보면 불쌍하게 불쌍한 존재같이 보이고 처근한 존재고 뭔가 보살펴주고 싶은 좀뭐 그런 느낌. 그래서 아버지구나. 그렇죠. 이제 엄마한테는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쉽게 그래 쉽게 하잖아. 아버지한테는 그런 이야기도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럼 그 가사가 제일 처음 가사가 어떻게 되지? 사랑해, 널 사랑해, 전해주지 못해, 미안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거예요. 갑자기 듣고 싶네. 네. 곡이 그 가사는 참 괜찮았다. 근데 곡은 어떤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자작곡인데 그럼 한번 작곡한 걸 우리 저 김생님께서 착한 정확한 그 평가를 하죠. 평가를 봐주고 자시고 없고 앞으로 작곡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애들 이야기해도 돼. 네? 알겠어. 그 너무 그 몽골살이더라 우리 김생님. 말을 잘못해. 지금도 그러면 안 돼. 형은 정확하게 냉철하게 해줘. 그거 안 봤습니까? 그 뭐 트로트 X라든지 그 저 뭐야 오디션 프로 보면은 겁나 빠잖아요. 그건 난 그건 정확하다고 봐. 그건 뭐 드림무신 할때서 할 필요 없지. 네, 맞습니다. 칭찬하면 뭐해? 지가 칭찬하면 안 돼. 칭찬하면 지가 잘한 걸 오해해. 그거는 아주 나쁜 그거야. 그거를 바보 만들어. 아예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낫다. 자 그러면은 그 혹시 MR 있어요? 아 네. 아 여기 들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자작곡 너에게 닿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나도 이 노래 참 궁금하다. 어떻게 그 곡을 만들었을까? 그 당시 대학교 시절에. 그 마음 덩어리처럼
아닌데. 선생님 생각이에요. 예, 아유 좋아요. 제가 중간에 이제 코드 진행도 좋고 중간에 이제 약간 스케일이 다른 쪽으로 싹 빠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아주 좋았고. 어이, 깜짝 놀랐는데 이렁이 씨가 이런 이렇게 작곡 잘하는 거고. 근데 나는 네, 네. 그런 데 가서 나쁘게 퍼면 하는 게 아니야. 겁 먹지 마. 그런데 이런 거 이상하게 생겨. 쫄이 필요 없어. 왜냐면 내가 발라드에 대해서 나는 발라드를 듣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발라드의 제일 마지막 그 점점 이게 크레센도 점점 올라가잖아요. 발라드는 네, 네. 기승전결. 그렇게 기승전결이 계속 처음에는 낮다가 낮은 음을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발라드가 네, 네, 네. 질러버리잖아요. 쭉 올라가잖아요. 고음으로. 그까지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거기 너무 지겨워. 아니 항상 나는 발라드를 들을 때마다 그때 즐겨야지. 그때. 네, 그걸 즐겨야 되는데 그걸 못 즐기는 거야. 네? 우리 다만 나는 이제 시청자잖아요. 시청자 입장에서도 발라드를 듣는데 아마 내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거야. 어? 많을 거예요. 아, 많을 거예요. 네, 그건 네. 같은 공감하는 네. 이야기인데 네. 그렇다고 이제 발라드를 처음부터 그냥 내 계속 지르면서 끝까지 하고 아니 그것 또한 괴로웠어.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패턴화 시키려 하는 거야? 왜 발라드라 하면은 네. 꼭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돼? 나는 그걸 계속 어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일단 들을 때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그 부분 딱 들어보면 아 이게 좋다 안 좋다 근데 그쪽은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와 좋다 쫙 올라가서 쫙 이런 그까지가 너무 힘들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발라드 뭐 나는 뭐 좋다고 생각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쵸. 내가 발라드를 듣는 취향이 아 그까지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쫙 올라왔을 때 뭔가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약간 희열감을 느끼면서 똥 가고 뭐 이럴 때 야 잘 들었다 이래 되거든. 근데 거기서 망가지면은 이 발라드가 깡이야. 맞아. 예. 근데 그 부분이 네. 그 이제 피날레 올라가는 부분은 괜찮다 이 말이죠. 아니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제 이랑 설이랑이라는 가수가 만든 곡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 곡 스타일이. 근데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네. 깜짝 놀랐네. 난 몰랐네. 이거도 계속 부르면 안 되나? 네, 저 뭐 행사나 이거 뛸 때. 아마 안 맞나? 저 그 뭐 시키면 하죠. 할 수 있는 노래는. 네. 근데 석수사에서 원하지 않겠다. 그쵸.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어디 이제 무대가 행사나 또 노래교실 또 방송 이런 데가 뭐 이러니까 네. 이런 노래를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렇지. 맞아요. 근데 이런 노래를 한 번씩 가끔 들으면 좋은데 그런 기회만 있으면 한 번씩 하고 이러면 되겠네요.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 맨날 미칠려버리는 트로트 막하려고 그 분위기 약간 다운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래도 하나 탁 들어가도 나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뭐 마른 노래 맨날 뭐 마른 노래만 질려버리면은 사람이 불안감이 돼요. 왜냐면 맞아. 자 K-POP 같은 거 있잖아. 내가 K-POP은 딱 한 곡 다 들으면 좋아. 우리가 내가 이제 고속도로에 이렇게 차를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K-POP을 저 테이프를 넣어서 들어요. 들으면은 계속 한 몇 곡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은 곡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템포 자체가. 뭐, 그래서 이제는 짜증이 난 게 지겨워지는 거야. 그래서 K-POP은 결국은 나는 K-POP에서 다시 내가 원하는 곡으로 돌아가더라. CD를 처음에는 K-POP을 틀다가 아 이게 지겨운 거야. 계속 받고. 곡이 반복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행태 편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잘 안 들어요. 맞아요. 거기도 뭐 네. 이제 피아노 뭐 이렇게 비슷비슷해. 뭐 전주 네. 이렇게 전개되다가 나중에 이제 클라이맥스 가다가 네. 이제 뭐 거의 좀 비슷한 전개니까 지금 아주 네. 잘 시작하셨는데 네. 조금은 그 너무 그렇게만 가지 말고 또 뭐 아주 쉬운 패턴도 좀 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계속 똑같은 곡이 돼가지고 내가 안 듣는데 그래서 우리가 트로트도 마찬가지야. 트로트 것도 계속 패턴화 시키면 짜증이 나거든. 안 듣게 된다고. 맞아. 그래서 이런 것도 잠시 하나 넣어주고 이러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패턴 우리 PD들이 가장 경계할 게 뭐냐면 꼭 패턴화 되면 그래서 패턴화에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보거든. 또 왜냐면 인지를 해버리잖아. 다음에 뭐가 온다는 걸 다 알아버리잖아. 그쵸. 그럼 알아보는 거 그러면 아니거든. 근데 그게 패턴화 시킨다고 하거든. 그래서 프로그램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패턴화 시키면은
다음 뭐 곡 넣으면 보면 이제 아유 아들한테 이게 실전을 빨리 느끼나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원래는 그 우리 스리랑 씨가 발라드 가수에서 시작했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에 트로트 가수로 변신을 해가지고 김심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트로트를 바꾸려고 했어요? 아 저는 이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발라드는 돈이 아까 안 됐어? 아니요 저 돈 때문에 노래를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픈 가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이제 그거를 제가 그 감정이 있어야지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발라드만 부르니까 약간 맨날 헤어진 것 같고 뭔가 비련의 여주인공 같고 너무 좀 행복감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노래를 하는 건 좋은데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디서 찾지 하다가 이제 엄마가 노래 교실을 다니시거든요. 아니 저 김천에서? 네 김천에서. 아, 김천에. 네 다니시는데 엄마 생일날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이제 거기서 그냥 결정이 난 거죠. 아 그 좀 엄마 노래 교실에 트로트를 하니까. 근데 아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야, 진짜. 그때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노래가 딱 나왔어? 나라지고 니가 아 트로트를 해야 되겠다는 거. 노래 노래였어? 제목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불렀던 노래가 뭐였어? 우연히 선배님 노래 그 우연히의 우연이지. 네, 그거를 불렀었어요. 아, 그 노래를 듣고 아, 내가 트로트 가수로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네, 이제 무대 위에서 발라드 불렀을 때 반응이랑 트로트를 불렀을 때 밑에 관객들 반응이 엄청 다르거든요. 물론 다르지. 네,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거쳐서 이제 트로트를 해야 되겠다. 딱 마음먹고 이제 서울로 바로 올라왔네. 그 전부터 올라와 있었죠. 아, 그 전부터 올라와 있었고. 4년 차입니다. 아, 서울생활. 그렇죠, 그렇죠. 2014년도에 올라왔나? 또는 2018년도인가? 그쵸. 2015년도에 올라왔나? 14년도에 네. 올라왔을 거예요. 그럼 2014년도에 올라왔을 때는 그럼 뭐 했어? 그때는 백업댄서. 아, 백업댄서 댄서 쳤어? 네, 그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제 무슨 노래에 백업댄서 했어요? 이제 노래? 보면 노래는 아이돌 가수? 아니면은 네, 아이돌. 아이돌 가수 예? 아, 거기에 춤을 췄어? 네, 뒤에서 춤 췄었어요. 이제 뭐 어떻게 노래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개그맨 컬투 선배님들 콘서트를 다니시거든요. 많이 거기 뒤에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땡벌도 백업 댄스를 했네. 아, 그때 컬처 선생님들이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거기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야, 그때 좀 약간 뭐 약간 그럼 백업 댄스도 그때 그러면 넣었을 때 그 출연료 받나? 그냥 재능 기부했나? 그쵸, 재능 기부하면 저 또 얻었죠. 다른 뭐 노래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런 거를 또 이제 기부 인테이크를 했었죠 그때. 아, 저 그 대신 춤추는 대신. 네네네. 그 노래도 가르쳐 주고. 네네, 기부 인테이크를 했었어요. 어, 밥도 먹고. 네, 그쵸. 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홀 단신 서울 왔었으니까. 네. 그거 어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될까? 그쵸. 야, 근데 혼자 서울 오기 참 힘든데 그죠? 네. 야, 그래도 백업 댄서 하면서 네. 그래서. 저 뭐야 돈은 못 받지 못 받고 그냥 밥을 좀 먹고 잠은 어디서 잤어요? 잠은 이제 그때 백업할 때는 옥탑방에 살았었어요. 그 건물 옥탑방. 그 회사 건물 회사는 옥탑방에서. 네 옥탑방에서 살다. 혼자 잤어? 네. 진짜 눈물 젖은 빵을 먹구나. 그러게. 불쌍했다. 근데 이제 그런 고생이 사실은 나중에 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무용담. 그렇죠. 하나 좀 있어야지. 하나 있어야지. 뭐 너무 뭐 허강이라도 하면 이야기거리가 없잖아. 맞아요. 돈지라고 나면 하나도 없지. 아 그래서 이제 트로트에 이제 해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속사에 먼저 찾아갔어요. 아니면 그래서 독립군으로 활동을 했어요. 아 그게 이제 생
생각을 딱 바꾸고 나서는 엄마가 그 이제 노래 강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주위에 되게 연락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김천에 있는 노래.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아시는 분 되게 연락을 많이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만나 뵀던 선생님이 그 천년지기 작사하신 분. 작사가 분. 제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때문에 계속 꾸준히 레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하다가 이제 쌤을 아 김인호 선 네. 그럼 김인호 선생님한테 찾아와 그냥 무턱대고 찾아온 거야? 네 이제 소속사 아이고. 대표님 아 소속사 대표님 그 소속사 대표님 이름이 이원찰이지 네 내가 잘 알아요 이원찰 이원찰 원찰 아 이원찰 내가 잘 압니다 아유. 그래서 어떻게 이원찰 저 대표를 만나러 만 아니 수많은 소속사 중에 왜 왜 그쪽에 갔지? 아 이게 근데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는데. 아. 내보다 못생겼어요. 의문의 일패하셨는데요. 아, 얼굴 못생겼죠. 험악하게 생긴 거. 아 이게 어디 찾아갔지 그쪽에? 트로트 소속사를 들어가고 싶었었어요. 찾고 있었는데 인터넷에 안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1년 전 거를 본 거예요. 1년 지금 전에? 회사, 네, 지금 회사 포스터를 1년 전 거를 보고 아 지금도 구하실까 하고 연락을 안 드렸다가 네. 그냥 전화를 아, 했어?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하니까 구한다고 와라 이래가지고 직접 그럼 대표한테 전화하는 거야? 네네네 열에 전화 그런 거야? 네네 낚였네 너 여부는 낚인 거 같은데 아닙니다 1년 전에 나온 거 아직 유해한데 너 와라 이래가지고 그게 끝이야? 너 와라 이래가지고 끝이야?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뭐 이렇게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노래도 불러보고 여러 그러면 저 유현찬 대표 앞에서 트로트를 불렀단 말이야? 네 저 그러면은 유현찬 대표 앞에서 불른 트로트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요 그래. 어떤 노래인지 오라버리 좋습니다 예. 금잔디가 부른 노래죠? 네 오라버니는 좋죠 노래가 대한민국 오라버니들 네, 네. 오라버니 이거는 세미 트로트죠? 네네 네, 네. 그렇죠. 그럼 세미 트로트를 좋아하는 여자였어 행복해요 오라버니
근데 좀 특색이 저 다른 가수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네,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한 그게 네.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하지 않은 테크닉을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감정이 아주 또 진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음반에 이제 물론 그 수록된 곡 중에서 엄마? 라는 네, 것도 엄마. 보면 아주 뭐 약간 푸른 느낌인데도 가슴 찡한 느낌을 잘 표현하고 하여튼 감성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교는 많이 부리지 않기를 오래 했었고 선생님께서 네네. 하지 말라고 시켜서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지금은 기교는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좀 더 이제 아마 구사를 할 것 같고 지금은 깨끗한 쪽으로 우리 가자. 왜냐면 지금 트로트로서는 아직 굉장히 일찬하잖아요. 2018년 10월 달에부터 트로트 하니까 지금 뭐 두 달 정도 두 달 반 년이. 근데 자기가 가장 지금 뭐가 부족하다는 트로트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뭐야? 저는 일단 그 얼굴이요? 얼굴이야 목소리야? 대표님 듣고 계시나요? 네. 얼굴이요. 얼굴이 부족해? 네 저는 얼굴이고요. 뭐가 얼굴이 부족해 이 사람아. 얼굴이 이만큼 되지 뭘 또 되려고 해 너. 아유. 참 이상한 사람이야. 얼굴이 괜찮아. 내가 보기 얼굴이 괜찮아. 부족하면 뭐야? 트로트 일단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맛이라고 하잖아요. 그 맛이야. 그 맛은 또 보니까 노래에 따라 맛이 달라야 되잖아. 경력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깊이가. 근데 그거를 경력을 제가 뭐 빨리 살 수는 없는 거 같고 그거는 일단 차츰차츰 일단 맛을 좀 알아가 보려고. 네. 근데 지금 나이에 맞는 또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나이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이러니까요. 지금 좀 너무 트로트 기교를 많이 부리는 것보다는 지금 깨끗하게 좀 하셔서 점점 이제 깊어지는 그런 트로트로 이제 변모해 나가야 되겠죠. 뭐.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네. 아니 그렇게는 발라드 가수가 트로트로 전환하기까지에는 그 여러 가지 그 거기 몸에 배어 있는 습성을 함부로 못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나는 나는 듣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노래를 얌전하게 부른다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근데 이제 또 깨끗하게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랑 씨가 저한테 이제 온 지 지금 한 몇 개월 안 됐어,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최대한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발라드 그다음에 뭐 댄스 뭐 이런 쪽에 하고 접목해서 트로트를 우선 구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나은 그런 테크닉들을 이제 익히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지금 계속 배우는 자기 그 대표 그 아까 엄마라고 그랬습니까? 엄마는 있고, 그러면은 꽃반지. 뭐? 아, 물론 꽃반지는 저기 제 메인 타이틀이고 내가 그거 알고 있어. 메인 네네, 타이틀은 네네. 나중에 내가 네네. 맨 뒤에 내가 한번 네. 메인 타이틀은 나중에 네네. 듣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2018년 10월 10월에 낸 곡 중에 네 곡 정도 나와 있죠? 그쵸. 내가 봤는데 엄마 아몰랑 네. 오늘도 내일도 노래가 다 좋아요. 노래 좋아요. 그럼 거쳐서 대표적으로 이 노래를 한번 우리 시청자들한테 들고 싶은 노래가 뭐예요? 꽃반지 빼고. 아 꽃반지 빼고? 그러면 아몰랑이 아몰랑? 네, 아몰랑 아니면 아몰랑. 오늘도 내일도를 되게 좋아하시는 그 중에서 하나 신나는 걸 원하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좀... 그 본인이 원하는 거 우리는 신나는 거 이런 거 부르고 싶은 거 부르고 싶은 항상 우리는 부르고 싶은 걸 그렇죠? 내가 뭐 듣고 싶다 이거 아니야 두 개 다 부르고 싶으면 어떻게 골라요? 안 돼 그러면... 하나만 그쳐서 하나만 고른다는 아 어렵네요 응? 뭐 자기가 꼭 한번 들려주고 싶다는 거 그러면 싶으면. 겨울에 맞게 오늘도 내일도를 좀 오늘도 잔잔하게 네. 오늘도 내일도 네. 그거는 빠른 곡이에요 느린 거요 발라드인데 그러면 트로트 발라드예요? 약간은 트로트 느낌이 나는 중국풍도 좀 섞여 있고 오 좋겠다 네, 그런 그 장윤정의 뭐 네. 꽃 같은 꽃 그런 같은 그런 느낌 어? 있죠 그렇죠? 네. 나는 장윤정 꽃을 네, 좋아하거든 네, 네, 네. 아주 네.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네. 오케이 좋다 저 오늘도
이랑씨는 발라드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노래가 더 좋다 느낌이 그렇죠 발라드를 했기 때문에 이런 트로트 발라드 쪽 근데 이제 이런 풍도 괜찮은데 네. 물론 나중에 이제 뭐 타이틀곡 그것도 네. 상큼하게 잘 불러요 네네네 네. 이런 노래 참 많이 좋다 이 노래 근데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내일도 이 노래 이걸 와 이걸 이 빼갖고 이거 많이 불러라 근데 꽃반지랑 엄마를 지금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원찬 대표가 그걸 믿네. 대표님 듣고 계시나요? 오케이. 자 우리 서리랑 씨가 그 소속사가 이원찬 대표가 있는 게 소속사 이름이 뭐죠? 스리나인. 아 스리나인. 네. 아 스리나인 맞다 스리나인. 이원찬 대표님 앞으로 서리랑 많이 좀 옆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제가 사랑하는 경북 김천입니다. 제가 경북 나와리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리남 씨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갈구면 안 됩니다. 제가 째려 보겠습니다. 최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저 요번에 2018년 10월 10일 날 냈던 우리 저 타이틀곡 꽃반지 네. 기대가 됩니다. 왜 내가 기대되는지 아십니까? 그 작곡자 네.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알아요. 유태자인데요. 작곡가가 유태준 아 유태준 씨가 작곡했어 네. 아니 유원찬 대표가 작곡했다고 소문이 났던데 아 아니 작사 아니, 작사 작사는 장경수 선생님 그 풍문으로 들었어 어 그런데 왜 유원찬 대 유원찬 대표가 작곡했다는 소문이 들리지 아 이제 그 외의 곡들이 아까 들었던 오늘도 내일도나 아몰랑이 이제 이원찬 감독님이 작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째리고 보고 있었는데 아 내가 그런데 왜 이원찬 대표가 그 작곡자는 이원찬 대표라고 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아닙니다 아니 어느 가수가 내보고 그러더라고 그만지 그 작곡가가 이원찬 대표입니다 이런 거야 그럼 나는 김혜영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원찬 대표 이런 거야 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 그래요? 꽃반지? 아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꽃반지는 우리 저 유태준 유태준 작곡, 장경수 작사. 아 장경수 씨. 네. 제가 페이스북 친구.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고 네, 네, 전화를 들었어요. 그분이 맞아요. 작사를 하셨구나. 네. 아 그러면은 노래가 좋겠다. 아니 작사자가 상당히 내공이 있다고 내. 네네. 엄청나게 히트곡이 많죠. 예, 히트곡 많다. 네. 주로 히트곡 어떤? 그 상처. 네, 제가 알기로 상처. 상처는 조용필. 아 조용필. 걸어갔어요. 아 이 노래구나. 네. 아, 그 겨울이 찼지. 아, 그 겨울이 찼지. 뭐 하여튼 뭐 그런 유명한 작사죠. 그래서 아, 젖어 있는 두 눈 속에 그 노래. 아, 그럼 그분이 직접 작사를 한 곡을 서리랑 씨한테 줬다고 말아요. 네, 네. 오, 장자는 공주 이런 것들도 그 신유. 네. 야, 기대가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이 노래는 네. 내가 어떤 점에 포인트에 맞춰서 내가 감상을 해야 되나? 모르지? 옛날에 일단 예 시절로 돌아가세요. 그 소년 시절이겠죠? 그때 이제 뭐 첫사랑 생각하셔도 좋고요. 이제 정말 뭐 물질적인 사랑이 아닌 그냥 정말 소박했던 그런 사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첫사랑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반지 끼주는 거 거기서 꽃반지가 아니야? 꽃이 반지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꽃반지를 상징하는 거죠. 소박한 사랑을. 그래서 나는 뭐 이런 물질적이 아닌 사랑이라도 너만, 그러니까 당신만 있으면 좋아요 라는 그런 거예요. 아 당신만 있으면 좋아요. 좋아요. 네. 아, 그런 사랑 네. 힘들다. 요즘 세태에 당신만 있어도 좋아요 하는 사람 이건 왜 하니? 아무튼 우리 꽃반지 장경수 선생님이 작사를 했고 유태준 선생님께서 작곡한 노래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 한번 자, 1절, 2절 다 듣겠습니다. 네. 제가 자막까지 넣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준비됐습니까? 자, 스타트! 자, 감정을 넣어서 아주 약한 창법으로
그 뮤직비디오를 하나 그 좀 사진으로 만든 뮤직비디오를 내가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반응이 괜찮아요. 올리던 페이스북에 올리던 노래가 좋다고 꼭 배우고 싶다고 좀 댓글을 달았더라고. 그래서 이 노래는 내가 보기에는 조만간 반응이 오지 않나. 야, 그 곡도 괜찮다. 네? 꽃반지. 아, 제일 마지막이 좋다. 사랑의 고백. 사랑의 네. 꽃반지는, 꽃반지는 사랑의 고백. 사랑의 약속. 약속. 그래서 이 노래는 좀 뭔가 감이 잡히는 것 같고 선생님께서는 이 노래 그 뭐요 어떤 포인트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리듬하고 이런 것들도 좋고 멜로디 라인이 그 지겹지 않고 아주 그 이렇게 전개가 아주 그 물 흐르듯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기 막 춤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요 노래는 아니면 혼자서 노래 불러요? 혼자서 제스처로 그냥 제스처로 네. 여기서 막 이렇게 출 수가 없더라고요. 제스처로 네. 제스처로 추는 건 좋은데 후주가 길어. 아 그렇죠. 후주가 길어. 엔딩을 우리 후주라고 해. 근데 후주가 너무 길어가지고 혼자 뻘쭘하게 있기는 너무 가까워질 거야. 열심히 그 후주 부분에 뭘 넣을지 한번 좀 생각해봐. 그냥 뻣뻣하게 가지고 요것만 요것만 이러면 좀 이상하니까. 아 이게 하죠 요렇게. 후주가 너무 길어. 솔직하게 후주가 길어. 끝내야 되는데 후주가 계속 나오더라. 한 30초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느낌상 우리가 장하게 가면 알아. 후주를 네가 잘 스탠스를 잘 잡아야 돼. 알겠어. 지금 카메라 붙여줘야 되니까 만약 하정선 니들 지겨울 거야. 알았지? 네. 후주에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좀 네가 나름대로 고민 좀 해봐. 알겠어. 그 후주가 니한테는 완전히 생명의 시간이야. 아. 30초인가 25초인가 30초 될 거야. 내가 느낌이 나. 네. 딱 보여. 그러면 그래서 불안해진다고. 네 할 게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뭔가 먹으라고 있으면 이렇게 노래나 노래 아니고 그 코러스 같은 거 해가지고 같이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맞아, 진짜 맞아. 네가 뻘쭘하게 있으면 안 돼. 네. 카메라 잡고 있는데 뻘쭘하게 있으면 네가 안 잡고 다른 건 그런 프로필 잡든지 방청석 잡고 열심히 한끗하려도 네가 더 먹어야 되잖아. 그니까요. 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나름대로 구주는 내가 앞으로 시선을 어떻게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은 구주 처리는 가볍게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이 노래는 괜찮다. 우리 선생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네, 아, 좋아요. 네. 좋다고 선생님이 팽이 그렇게 뭐야 좋게 팽을 안 해요. 특히 신인 가수들. 제가 이제 그 이 노래 가르치면서 예 네, 가르치면 이 노래 그 구성이 아주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가지고.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까? 어떤 부분? 아,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 가사 부분이니까 가사 부분에 어떤 가사 부분보다는 네. 리듬에 좀 위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이 노래에 어울릴만한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바운싱하는 뭐 이런 거. 를 좀 많이 가르쳤죠. 제일 마지막 호주 마지막 부분에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가르쳐서 그 꽃반지는 사랑의 고백, 꽃반지는 사랑의 약속. 그건 어떤 식으로 불러라고 하던가. 그냥 뭐 일단 좋게 뭐 밝히는 게 없어? 자, 아니요.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제일 앞부분 가사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앞부분 뭐 어떤 거? 그 이 꽃반지가 요거 리듬 요거 리듬. 꽃반지는 그 어떻게 가르쳐서 그냥 이를 좀 강조를 좀 해서 약간 악신들 정도라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제가 모르니까 너가 꽃길을 상큼하게 걷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상상하면서 이 꽃반지 그냥 봐봐 이 꽃반지가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꽃반지 뭐 약간 이렇게 그쵸 그냥 끝까지 이렇게 일단은 이제 리듬을 잘 타야 되니까 예, 그 리듬 타는 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브레이션 같은 것들도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1학년한테 제가 강경에 띵! 이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가르쳤죠. 그런 걸 지금 많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개월, 그러면 녹음 들어가기 전에 그쵸? 녹음 들어가기 전에 정말 속성반이었죠. 몇 개월 연습하고 그 꽃반지만 몇 개월 연습했어? 두 달? 꽃반지는 두 달 채 안 됐어요. 두 달 공부했어? 여기서? 김쌤 작곡 스튜디오에서? 아니 꽃반지만 한 게 아니라 꽃반지 엄마도 뭐 다 해가지고 내고 하는데 그 4개월, 2개월 걸렸다는 거? 네, 한 3개월, 2개월 대충 2개월에서 3개월 요사는 고생 많이 했네. 자, 우리 저 설인왕 씨가 2008년 10월 10일 날 처음으로 토론토로 전화하고 나서 만든 곡이 꽃반지 나왔는데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거 같은데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쌤의 아주 무서운 평을 하나 무섭지 않죠? 무서운 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서운 평이라는데 자막은 무서운 평이라고 자막 나왔는데 무섭지가 않아. 되게 악마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늘 착한 선인왕이가 있어가지고 저는 뭐 아주 기분 좋습니다. 설랑 설이랑이가 설랑 설이다 설이랑이 하지 마세요. 아주 좋고 앞으로 이제 열심히 좀 배울게 하지 말고 잠 많이 자지 말고 많이 자야 되겠구나. 하여튼 사무실 자주 왔어요. 연습 열심히 하고 진짜 그런 가수가 되자. 자 그러면 우리 승자들한테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겠다 가봐 말이 지금 현재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 만날 때 이제 힐링되는 음악 이제 뭐 행복이 가득한 음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늘 우리 슬리랑 씨하고 커피와 이제는 승부라스 투매쇼 선글라스 투레셔 이랬는데 자 오늘 끝내고 파이팅을 하는 모습 꽃반지 설이랑 뭐지? 꽃반지 설이랑 오케이 오케이? 네? 꽃반지 우리가 꽃반지 그럼 설이랑 한번 파이팅 오케이 꽃반지 우리 둘이 네 설이랑 우리가 파이팅 했어요.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꽃반지 설이랑 파이팅 아이 오케이 잘 됐어.